예, 뭐 이상 오늘 이제 오늘부터 채팅창을 열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서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하도록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부터도 좀 채팅창에 활발하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여기 질문 하나가 더 있네요. 그리고 사망과 문제가 되었던 백시 종류들을 피하는 게 안전성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. 아마도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국내 백신이 좀 위험하다. 수입산이 안전하다. 수입산을 맞자.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백신 도입 현황을 보면 10개 회사가 백신을 시판하고 있는데 지금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는 5개입니다. 국내 이제 녹십자 SK 일양, 해외는 GSK 사노피파스트르. 이 회사들이 직접 백신을 팔기도 하지만은 뭐 보령이나 한국백신이나 이런 백신을 만들지 않는 회사들이 원료를 사가지고 그 주사기에 충전해서 포장해서 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망 사례를 보면은 어떤 특정 원료나 특정 백신 회사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GSK는 없어요. 왜냐하면 GSK는 조달청에 조달 구매해서 국가 백신 무료 접종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다. 그렇지만은 사노피는 이제 원료를 어떤 회사가 사서 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망 사례 보면 이제 사노피 원료 백신도 포함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정하게 어떤 국산이 위험하고 외국산이 안전하다 그런 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떤 한 백신 회사 아니면 한 로트 번호가 이 사망 사료와 일치되게 이제 있으면 우리가 의심해 볼수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. 그리고 우리나라 백신 회사들의 품질은 수준은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고 또 식약처에서 백신 출하 승인 전에 품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없다라고 국산과 외산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